여기는 저기 북한산 국립공원 정릉 야생화 단지인데 여기는 이제 북한산 국립공원 사무소하고 북한산 자원활동가 그리고 북한산 활동하시는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이 같이 합동해서 만든 조성해서 만든 야생화 단지입니다. 여기는 현재 여기는 복수초하고 산수곡이 지금 꽃이 폈고 여기저기 보면 저기 벌개미치라든지 아직 그건 아직 왕원초리 같은 경우는 아직 꽃이 이렇게 안핀것 같네 보니까 현재 저기 복수초하고 산수곡이 꽃이 폈네 보니까 여기가 우리 주말마다 주기적으로 자원활동가 선생님들이 여기 주변에 야생화 낙엽도 치워주시고 물도 주시고 여기다가 관리하는 구간입니다. 여기 이제 깽깽이풀이 조성되어 있고 저기는 이제 조릿대 군락지대 해가지고 여기가 다른 국립공원에도 조릿대가 있지만 여기 북한산 같은 경우는 여기 형제봉으로 가는 방향 여기가 조릿대가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 지금 기어올래 많이 여기 왕원추리인데 이게 싹이 올라온다. 왕원추리 싹이 올라왔는데 왕원추리 원추리가 지금 싹이 올라왔네 지금 보니까. 처녀치마다 심어놨고 벌개미치 이게 이제 벌개미치 같은데 여기 심어놓은 게 벌개미치 여기 우리 아직 싹이 조금씩 이제 듬성듬성 나오는 것 같네. 여기 작살나무 우리가 이건 이런 수목의 표지판인도 우리 국립공원 북한산 사무소랑 자원활동가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이 같이 이렇게 작업한 거죠. 여기가 이런 자연관찰 욕구가 탐방욕구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자원봉사 하신 분들 특히 자원활동가 자원봉사자들이 여기 올 때마다 참 감회가 새롭죠. 이런 데올 때부터 여기 이제 조릿대 대나무과의 일종이며 복조리의 재료로 쓰인다. 우리가 쉽게 옛날 요즘은 복조리가 많이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여기가 조릿대가 복조리의 재료로 쓰이는 게 조릿대인데 여기 좀 그래서 있으면 여기 이제 자 조릿대 군락지인데 여기다가 이제 쓰레기 같은 거 버리지 마시고, 우리 저기 자원활동가 선생님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 이런 배관 작업도 직접 하셨고, 이렇게 사무소랑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한 거죠. 여기 씨앗을 직접 다 가져와가지고 다 시식재를 한 공간입니다. 여기가 다 여기가 우리 자원활동가들이랑 자원봉사자들이 오늘 아침에 보니까 자원활동가 선생님이 여기다가 물을 주셨네 보니까 여기 이제 여기도 조성한 공간이고 여기도 비비추를 심어놨네. 야, 왕원추리가 많이 싹이 많이 올라왔네. 왕원추리가. 응? 비비추는 아직까지는 안 보이고.
이 자연 관찰로 구간이, 예, 여기가 조금 탐방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한적한 공간이라 가지고 아주 좋아요. 여기가 아주, 여기가 초보 등산인들, 등린이라는 사람들을 많이 오게 오면 좋죠. 이런 데는 가까워요. 수목 표차를 보면서 자연 관찰, 수목도 관찰할 수 있고, 가끔씩 보면 북한산 국립공원의 깃대종인 오색 딱따구리도 볼 수 있고, 개나리, 상개나리가 이제 깃대종인데 상개나리도 가끔 볼 수 있고, 예. 네.